2024년 5월 19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효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좋은 다니 목사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실천하길 당부했습니다.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꽃을 달아드리며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음을 담은 감사의 선물도 전달하며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제11회 울산지역 은퇴 목사 부부 초청 위로회가 은퇴 목회자와 사모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목요일 본당 은혜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환영 아닌 마음을 담은 미니 콘서트로 행사의 문을 열었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은목교회 부회장 김덕화 목사의 말씀과 대형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3부 교제의 시간에는 좋은 담임 목사의 환영사와 당회원 소개, 그리고 은목교회에서 화답으로 준비한 선물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어 창원 기쁨의 교회 노하는 목사의 건강 특강을 듣고 맛있는 식사와 교제의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울산 성시화를 위해 오랫동안 힘쓰신 목회자와 사모님들께 마음을 다해 섬기는 대형교회를 통하여 울산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